거기서 나와서 우측으로 그냥 쭉 직진해서 나오면 큰 도로 나오잖아.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녕, 혜연아. 자, 저희는 이제 출발해 볼까요? 안드로이드 되세요? 사람 진짜 많아. 이런 거 맛있어. 웨이팅 가나슈. 맛있는 게 너무 많네. 쿠키. 아니면 티라미수 아니면 크랭크 사자. 딸기 생크림 먹을까? 그래, 그러던가. 아이, 아이씨. 야. 할때 안 나오나 왜? 자, 가봅시다. 야. 모닝이 앞에 가만히 이렇게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모닝이 아우디인가? 벤츠를 박은 걸 가만히 있다가 너가 그걸 봤다고 직접? 어, 그거 봤는데 딱 나오는데 막 나오자마자 아우디인가? 벤츠 그 딱 운전자 나오자마자 오! 뒤로? 뒤로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해봤어? 입다물고 갈게. 아, 밑에 폭발 났겠다. 오늘 크리스마스라 주차장이 빡쳤어요. 이 카페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겠다고. 너도 못 잡고 있잖아. 아, 난 잠깐 우린 케이크 사러 온 건데 어떻게든 크리스마스를 즐겨보겠다 이건가? 짐 빠진 거 아니지? 미나의 집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혜연이는 사실 먼저 들여보냈고요. 왜냐면 제가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뭐 딱히 줄 건 없고 해서 이렇게 손편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손편지를 아직 다 못 써서 그래서 좀 여기서 얼른 딱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헬륨 다 빠졌어. 이따가 이거 마시자. 이거 뭐야? 이거는 사티용품 아니야? 뭘까요 과연? 너 무슨 이유가 뭐야? 왜 쓰는 거? 아니, 우선 일단 이거 데코 좀 하자. 근데 세 개밖에 없어. 너 이게 세 좀 봐줘. 너 들어봐. 얘 좀 끝 좀 잡아봐. 잡아봐 혜연아. 어? 이 끝물을 잡아.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제일 힘들 거 준비야. 오빠 빨리 앉아. 이거 우리 불 끄고 앉아. 너무 좋은데? 뭐예요? 무슨 이름이? 발보로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쪼그란 블랑 모르겠어. 비밀이래. 비밀이야. 맛있게 먹으래. 어쩌다가 진짜 갑자기 이렇게 다 솔로가 됐네. 우리는 한 번 이렇게 떨어지면 우수 떨어지고 붙으면 맞아. 그게 신기하잖아? 그게 너무 신기해. 진짜 희한해. 부르구뉴애들은 아무리 싸도 부르구뉴에서 나는 맛은 다 나. 아무 냄새 나. 두 번째 사람 맛이 좀 비싼 것 같아. 눈치가 펴가 눈치가. 맞다! 맞다! 이렇게 물어봤어. 아, 나도 내일 연차 타서. 아, 그러네. 그러네, 편지 썼다. 아, 진짜? 어? 크리스마스. 와, 진짜? 피부를 보고. 아니, 감사해. 읽고 싶다. 이걸 참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술 먹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안 돼. 술 먹고 이걸 읽고 또 실혜경 또 울기 시작해요. 제가 첫 타자를 찍을 분 다 울어요. 너가 첫 타자를 찍어. 한 명이 터지면 다 따라. 다 우는 거. 나 앞으로 안 하고 조심해. 아니? 그나마 너가 제일. 정신 나. 정신 나가 정도 그런. 아니 내 지금 나는 물어봤는데 어느 포인트 울지 알려줘. 왜 울지 알려줘. 이게 아련한 얼굴로 나를. 아련하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왜? 여기서 음악만 바꿔주면 바로. 야, 저게 아티스트여서 그런 거야. 아, 진짜. 야, 진짜 아티스트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아티스트. 아티스트만 나올 거 같은데. 진짜 나온다. 나온다. 진짜 다르네. 너무 웃겨. 메리 크리스마스.
먹어버리겠다는 표정. 광역복 광역복. 와 신기해. 와 진짜 신기해. 아 개웃겨. 나 있나? 우리 내년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자.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은 2019년 12월 30일 30일 바로 내일이 2019년의 마지막 날이죠. 강원도 강릉 정동진을 갑니다. 뭐 정동진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일출로 1월 1일에 일출 보러 가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9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마지막 일출을 지금 시간이 지금 2시 반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리에는 거의 차가 없을 겁니다. 진짜 차가 없고 주변에 뭐가 없으니까 앞에 도로가 잘 안 보여요. 와 이런 새벽에는 운전 처음이네. 겁나긴 한다. 정동진의 제일 유명한 게 초당순두부. 그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빛이 없을 때 제가 라디오 켰나요? 다 닫았어요. 뭐. 자, 가볼까요? 오케이. 차에서 내렸어요. 소리 죽이죠? 휴게소가 왜 휴게소인지 알겠네. 휴게소의 맛이 뭔지 알았어. 너무 좋아. 손 잠깐 밖에 꺼내고 있으면 진짜 손이 얼어.
하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뭐 이 통화를 왜 이렇게 길어? 통화를 끝나지가 않네요.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영화에서 막 같은 자리를 맴도는 그런 터널. 왜 막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서프라이즈나 이런 기묘한 이야기 막 이런 거 보면 해외나 우리나라에도 뭔가 그런 스팟들 있잖아. 운전하다가 귀신을 보는 그런 스팟이었나요? 괜히 다른 화제로 옮겨봅시다. 정동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2분이네요. 아,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네요. 정동진에 해 뜨는 시간은 7시 39분, 7시 40분 정도의 일출일 시간이 그렇다고 해요. 지금 여유 시간이 한 1시간? 대략 1시간 정도 남은 건데 전 그동안 좀 자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조금 차 안에서 쉬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조금씩 차 밖으로 나와서 지금 해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색깔 봐. 저 입장권 구매. 저 한 명. 아, 낫던데. 네, 요거랑 햄 아니 저거 이거 메밀 준비.
이제는 어떻게 해볼까요? 정동진 왔는데 이제 해봤으니까 집에 갑시다. 풍경 너무 좋다. 이 바다뿐만 아니라 산이 너무 예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박이다. 진짜 정동진 극추. 완전 극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가고 있냐면 대관령에 가고 있습니다. 오, 대관령. 500m 회전 교차로에서 대관령 했습니다. 여기서 한 30m 정도는 걸어 올라가야 되나봐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는 바다라면 여기는 완전 산이네요. 또 산이네 또. 10월달에 한번 산 다녀왔었죠 우리? 눈이 좀 쌓여있어. 역시 강원도긴 하네요. 나무 한번 보고 갑시다. 역시 강원도라 그런지 눈이 쌓여 있어요. 대박. 예쁘다 여기. 아 좋아. 근데 그래도 대관령 한 번도 못 와봤는데 남자친구 랑 보통 가잖아요. 멋있겠어. 원래 대관령은 예정에 있지 않았는데 대관령 터널을 지나면서 문득 저의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오게 된 건데 좋네요. 사실 나홀로 나무를 보러 온 목적이 가장 큰데 너무 추우니까 나무고 뭐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대관령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무박 2일 무박 2일은 아닌가? 1일이네요 되게. 2019년의 마지막 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네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추억을 만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두고두고 계속해서 보게 될 영상일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추웠고 난생 처음 정동진에도 와보고 평생 남자친구와 와보고 싶었던 대관령 양떼목장까지 건초도 먹여보고 재밌었네요. 자 이제 집으로 출발해봅시다. 2020년 새해에 다짐했던 모든 다짐들, 결심들 지금쯤 조금 잊혀지셨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되새겨보시면 어떨지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좀 좋은 성과가 있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e said so.